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 비드면의 텃살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텃살은 영어로 월드 레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맞대기 그루브 용접 시 이음부를 채우고 남는 여분의 용접 금속을 지칭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용접 조인트를 채우고 남는 여분은 표면부와 루트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필렛 용접 시 페이스 레인포스먼트를 콘벡시티라고 합니다. 용접부 덧살의 의미는 용접량이 모자라 접합 강도를 저하시키는 언더필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언더필보다는 덧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덧살은 불연속 노치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재와 용접 금속이 이루는 각도와 곡률 반경이 모두 클수록 용접부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덧살 높이가 낮고 완만한 곡면을 이룰수록 좋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또한 덧살은 용접부 강도 계산에서도 제외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덧살 높이가 높고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용착량이 많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용접봉 소모량이 많아져 시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또한 덧살에 의해 응력 집중과 취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루브 용접 과정에서 발생되는 월드 레인포스먼트 덧살은 용접 조인트에 이로울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살을 기억하실 땐 건강에 백해무익한 뱃살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즉, 뱃살이 많이 나올수록 건강에 안 좋듯이 덧살이 높을수록 용접 조인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덧살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아스맥 코드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스맥 B31.3을 보시면 모재 두께에 따라서 덧살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루브 용접 시 발생되는 덧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덧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더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